속도가 빨라지는 방법 세 번째. 세 번째인가? 첫 번째는 불란서 뜨기, 두 번째는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뜨기. 그리고 세 번째는 무늬 차트를 빨리 외우는 거예요. 지금 저 뜨고 있는 것도 무늬 차트 안 보고 그냥 뜨고 있는데요. 어떻게 무늬 차트를 빨리 외우냐? 일단 옷을 뜨시기 전에 시험 뜨기를 하면서 그 무늬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. 네, 이게 시험 뜨기 한 건데요. 뒤집어졌네. 우선 옷을 뜨시기 전에 복잡한 무늬이든 뭐 단순한 무늬이든 시험 뜨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. 시험 뜨기를 하면서 그 무늬를 손에 익히기도 하고 무늬 차트를 빨리 외워야 돼요. 그래야 옷을 뜰때 속도가 빨라요. 그래서 꽈배기든 다른 무늬든 뜨개 무늬는 규칙이 있어요. 패턴이라는 말 자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늬를 패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다 반복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규칙을 알면 조금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죠. 꽈배기 같은 경우는, 얘는 좀 복잡하니까 이걸 먼저 설명해 볼게요. 이건 조금 쉽죠.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. 근데 얘는 막 서로 얽혀 있어요. 제일 간단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네 단마다 꽈배기를 한다던가 여섯 단마다 꽈배기 한다던가 일정하죠. 그냥 뜨다가 네 단마다 한다던가 하면 되고, 이런 경우는 꽈배기 이런 무늬 서로 교차되는 무늬 같은 경우는 만나면 일단 꿔야 돼요. 그리고 꽈배기 무늬가 두 단마다 반복이 되잖아요. 안쪽에서는 꽈배기 뜨는 경우가 드물죠. 보통은 겉쪽에서 꽈배기를 뜨고 안쪽에서는 그 모양대로 겉뜨기는 겉뜨기, 안뜨기는 안뜨기를 뜨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단, 겉쪽에서 또 뜨잖아요. 그래서 일단 꽈배기는 헤어졌다 만나면 꽈요.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만나서 꼬고 그 다음 단에선 다시 헤어져요. 헤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 옆에랑 또 만나요. 그럼 얘랑 또 꼬는 거예요.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왈츠는 이렇게 남녀가 둥글게 서서 춤추는 거 있죠.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하는 것처럼 얘도 만나면 만약에 제가 1, 2, 3, 4, 5, 6이라고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이라고 해볼게요. 처음에는 1번하고 6번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요. 그다음에 2번, 3번이 만나고 4번, 5번이 만나서 꽈배기를 해요. 그 다음에 바로 헤어져요. 바로 헤어져서 1번, 2번 만나고 3, 4번 만나고 5, 6번 만나고 만나서 꿨죠? 그럼 또 헤어져요. 이거에 요만큼의 계속 반복이에요. 요건 좀 간단하죠? 그리고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요 부분하고 여기 일자로 떠지는 그두 개의 무늬가 교차되면서 이렇게 있다가 반복되는 건데요.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난 부분에서 꽈배기를 하고 바로 헤어지는데 얘는 두 쿠씩 갈라져요. 헤어졌다가 가운데만 만나서 가운데만 꿔요. 그럼 또 헤어져요. 그래서 얘네 1번, 2번, 3번, 4번끼리만 1번, 2번 만나고 3번, 4번 만나면 또 꿔요. 만나면 또 헤어져. 헤어지는데 안뜨기 한 칸씩 헤어져요. 그리고 얘는 계속 4개를 꼬다가 얘가 한 칸 와서 안뜨기가 2코 남았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4코짜리 꽈배기, 그다음에 2코, 4코, 2코, 4코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2코랑 그냥 이걸로 할게요. 가운데서 한번 꼬고 모아지잖아요. 모아지고 모으면 꽈배기를 뜨고 그 다음에 벌어져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칸 가고 여기 한 칸, 아이고 벌어질 때한 칸씩 벌어지는 거예요. 한칸 벌어지고 여기 안뜨기 두 개가 남으면 그 다음 단에서 얘를 벌려주는 거죠. 그래서 얘하고 만나면 또 꽈배기 하고 만나면 또 바로 헤어져요. 헤어지면서 옆에 애를 만나서 또 꽈배기 하고, 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걸볼 때,
지도를 볼 때,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. 요 지점을 가야 된다고 치면, 어떤 분들은 어떻게 외우냐면, 여기 뭐 약국 지나서 약국 확인하고, 또 무슨 채소 가게 확인하고, 뭐 확인하고, 뭐 확인한 다음에 턴 해서 또 여기 뭐가 확인하고, 이런 분들이 있고요. 어떤 분들, 어떤 길을 잘 찾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, 모퉁이에 뭐가 있어. 여기 편의점이 있어.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나올 때까지 쭉 가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징,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의 특징을 잘 잡아서 기억하는 게 훨씬 빨라요. 이걸 하나하나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. 그래서 차트를, 꽈배기 무늬를 뜰때 이거를, 대부분, 뭐 없나? 이렇게 자를 놓고 한 칸, 이렇게 한 칸, 한단 뜨고 이렇게 꽈배기, 이렇게 그 다음 단은 이렇게, 그 다음 단은 이렇게 하면서 뜨시잖아요. 많이들 이렇게 뜨시잖아요. 이거는 어떤 거냐면,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요.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,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. 그 다음에 이건 그 흐름을 처음에는 분명 그 흐름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확인을 하나하나 하면서 뜨는 게 좋긴 하지만,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익숙했다고 치면 이거를, 이번 단에서는 네곱 꽈배기 하고, 안 뜨기 4개, 또 꽈배기, 안 뜨기 2개, 뭐 꽈배기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, 꽈배기를 꼬다가 얘 만나면 벌려야지, 벌리고 한 번, 두번 가면 다시 만나야지, 이런 식으로. 이건 설명하기가 참, 근데 이거는 뜨기를 오래 하시면 저절로 파악이 돼요. 요리 오래 하신 엄마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, 아, 여기에는 무슨 양념 썼구나, 이렇게 아시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뜨기를 오래 하시거나, 오래 하시면, 많이 해보면, 훨씬 잘, 네, 패턴을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. 네, 세 번째는, 패턴을 빨리 익숙해지고, 그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. 무늬의 흐름. 그러면, 차트를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.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요. 다른 얘기도 있는데, 그거는 뭐, 뜨게 할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? 근데 그건 속도랑은 상관이 없으니까. 네,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, 컨티넨탈로 뜬다. 두 번째, 꽈배기 바늘 없이 뜬다. 이거 두 가지는 연습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패턴 외우는 거는 뜨개를 많이 해보실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,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별로 크게 도움되지 않았겠지만, 제가 뜨개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